여기 집불 곰장어가 맛있던 것 같아. 네. 어? 예, 예. 이게 제일 유명하죠? 네네. 네, 그거를 보통 어떻게 먹어요? 자주 오시는 분들이. 이제 뭐 집불 좋아하시면 집불 3인이나 4인 하시고 양념을 이제 또 2, 3인분 그래서 내 그런 생각이야. 예, 예. 집불을 한 4인분 먼저 넣고 양념을 예. 이렇게 그래요. 들어오는구나. 그래. 예. 추가로 오, 해가지고. 오늘 태종이가 많이 산대. 예. 어. 집불 4인 먼저 해. 네, 네, 먼저 하고. 살아있는 거 아니면 집불이 안 돼요. 집불에서 100% 다 익혀야 돼요. 다 익혀요. 아, 지금 이제 원도방각에 순직이 넣는데요. 만 개 되면 100만 될 거로 보는 거야, 만 개. 그 같이 간다 보면 되거든요. 지금 38만이잖아, 야. 3,800인데. 그러니까. 만 개 올라갔을 때가 100만을 희망하는 거지. 그리고 추세도 좀 비슷한 거 같아. 그래, 우리 쭈 PD 나중에 저 보너스 많이 주지. 우리 쭈 PD 나중에 저 보너스 많이 주지. 이제 왔네. 집불을 구워봤죠? 네, 바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네. 이게 곰장어하고, 예. 저거, 둥장어는 눈 없는 거죠? 아니, 얘가 눈? 눈이 없습니다. 아, 얘가 네. 눈이 없고, 뼈도 없습니다. 어. 둥장어는 안하구거든요. 안하구가 뭐, 아. 아, 예, 안하구, 뼈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글지글 이렇게 해서 왜 양념 발랐을 때, 그게 안하구거든요. 그럼 둥장어는 네. 안하고, 이거는 곰장어, 또. 안하구는 이제, 안하고 붕장어 그래 보통 장어구이 하는 게 붕장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함어. 함어 함어는 뭐예요? 먹는 게 함어. 게장 게장어. 예. 그건 어떻게 달라요? 게장어는 이제 또 조금 이제 다 다른 거. 지금은 철이 아니고. 아, 예. 그렇죠. 얘는 예. 근데 이게 눈이 없는 거네. 아니 이게 장어는 눈이 없나? 지금 내가 취미가 있어서 취미가 나 나는 음식이다 예의다. 그다음에는 곰장을 먹어봤잖아. 양념은. 양념은 먹어봤잖아. 그렇죠. 이제 이게 집불 곰장어는. 이거는 첫째는. 첫째는? 안전. 안전입니까? 에이! 첫째는? 건강. 다시, 첫째는? 건강. 건강! 그렇지. 아, 건강이야. 건강이 안전하는 거지. 술 마시면서 건강이다. 건강하지 못하면은 못 돌아다녀. 이거 시키는 식탐은 좋은데, 맛은 곰탕이 좋지. 곰탕이? 난 이제 끝났어. 이 꼬랑지가 있는 거야, 이걸. 장어꼬리. 야, 너 이렇게 생긴 건 다 이 꼬랑지가 제일 맛있는 거야. 사실은 몸통 제일 맛있다, 이거. 몸통? 네. 꼬리가 시빡! 꼬리 치잖아. 야, 내가 너무 쓴다 줄 테니까. 작년에 우리 지난번에 통영 갔을 때보다 또 다르지. 그래도 사람들 더 많이 알아보잖아. 아, 그렇죠. 엄청 많이 알아봐. 그때 오늘 거의 다 알아보는데요. 거의 다. 우리 그때 그 부산에 놀러 왔을 때 그때 한번 우리 어디 무슨 시장 있었나? 국제시장인가? 그건 옛날이지. 그때 국제시장 다니면서도 많은 알아보셨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훨씬 많이 들어. 방송의 역할도 있지만 요즘에는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가 방송보다 내가 볼 때는 힘이 더 센 거 같아. 더 셉니다. 네. 왜냐면 이거 집중해서 보잖아. 방송에 지나치는 거고. 자. 고생 많아요. 사람들이 요새 브이로그라는 걸 또 좋아해요. 일상적인 거. 좀 지나가면서도 내가 한마디씩 하는 게 또 있잖아. 그냥, 그런 게 가끔씩. 내가, 몇 대 몇은 사고를 간접 경험해서 사고를 저러면 사고 나니까 피해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걸 알려주는 게 포인트면서 중간중간에 내가 좀 여행하면서 맛집, 여행감, 내 꿈이 집사람하고 한 달에 두 번씩 여행 다니까. 100만 딱 되면은, 그럼 내가 그 9명 타는 차, 큰 차, 그거 사갖고, 그래갖고 이제 최 과장이 운전하고, 쭈 PD하고, PD 2명 데려야 돼.
가이피디하고 둘 태우고 나랑 집사람 태우고 되게 좋은 데 가서 구경하면서 사진도 좀 찍고 그리고 그러면 그게 언제 시작이야? 100만? 100만 되면 100만? 100만 되면 100만 되면 내가 집사람 태우랬어. 그 100만이면 100만이 얼마 남았어요? 3년? 네, 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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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후 그럼 집사람한테 내가 여보 100만 되면은 내가 뭘 하나 살 테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라 했더니 아 그럼 뭐야 아 그냥 100만 되면 그건 뭐 내가 이제 지르려고 100만 제발 이래서 제대로 봐줘 전후방으로 해서 그래서 블랙박스 장착을 좀 의무화시키고 그랬으면 좋겠어. 자동차에 그냥 기본 장착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지. 근데 이게 이제 답은 없는데 예, 실제로는 듀얼 카메라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이런 차 운전 뭐 주차할 때 보면 위에서 보이듯이 이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과학적 기술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니까 사고 조사나 받고 달라질 것 같고 지금도 100m 하는 그런 부분도 기존에 영상이 없던 시절에 공학적 분석에 따라서 하던 그 방식을 지금 블랙박스 있으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듯이 앞으로 또 10년이면 또 바뀔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제일 좋은 거는 뭐 그 사고 영상이 뻔히 320도에서 다 비춰주는 게 있으면 제일 정확하게 나오겠지만은 그리고 그 블랙박스를 제출 의무 제출하지 않으면 무조건 불리하게 의무가 져야 됩니다. 제출 안 하면 너 통계를 있다. 불리하게. 우리는 가끔씩 보면 경찰관들이 블랙박스 제대로 하다가 그러면 그분들이 불리하면 안 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그 사람한테 아예 사람을 해야 돼요. 개인 정보 때문에 약간 우려하시는 분 계시는데 개인 정보 거기에 내가 내게 찍히나 남이 찍히네. 없어요. 그리고 음성은 나중에는 오디오는 제출할 때는 오디오 빼면 되는 거야. 제가 하면 되는데. 어 이거 벌써 다 먹었어. 그럼 이제 소금구이를 세 개만 해보자. 흐린 아들을 보면 그래가지고 안되겠다 걔하고 우리가 이제 다 조사를 했어. 진짜 제가 거기 조사관님들하고 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형님을 많이 비난하십니다. 솔직히 똑하게 얘기해. 아 그럼 대한민국 교통조사관 중에 90%나 싫어하겠지. 첫 번째 제일 큰 비난이 무엇이냐면 지금 수사 막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 다 들어보고 뭔가 하고 있는데 그 상대방 한 사람이 유튜브에 딱 올린 거예요. 그리고 형님이 얘기하시니까 선생님께서 잘못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오셔가지고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조사관님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거죠. 저한테 또 물어봐요. 자기들 다 들어서 지금 막 시작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판단이 이제 안 쓰는 거예요. 이제 제가 꼭 하나 부탁드려요. 수사 중인 사건이랑 물어보셔가지고 혹시 그렇다 그러면 좀 딜레이 시키면 돼요. 아니 수사인데 처음 얘기하지 이거 나중에. 아니 근데 왜냐면 처음 시작해서 자기가 불리하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 불리한 얘기를 다 얘기 안 해요. 좋은 얘기만 다 하는 거야. 그런데 그건 내가 다 파자로 또 확인하잖아. 반쯤 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조사관께서 뭔가 시작하고 있고 또 실제 지금 뭔가 계속 분석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람은 진짜 완전히 신이야 신. 한문수 변호사님이 이렇게 해오셨는데 당신이 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컨텐츠에 대한 그 뭐랄까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를 해야지 내가 얘기하면. 조금 조심, 혹시 사건 수사 중이라고 한다 그러면 아니 수사 중이요 관계없어. 네. 수사 중이다 재판 중이다 참고 상관없이 아니야. 내가 볼 때 내가 판단하는데 그런데 나도 몰래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내까지 확인해. 자기도 유리한 것만 하는 거 나도 알지.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면 저건 어떻게 되면 본인이 대답하더라도 내 나름대로 판단을 하지. 그리고 상대편 영상도 봤으면 좋겠다. 안 보면 내가 상대편 영상을 이쪽에 불량까지 감안해서 얘기를 하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지. 그렇게 해주시는데, 근데 영상이 하나만 있고 두 개 이제 상대방 없고 나왔었죠. 내가 다 감안해요. 알아서. 근데 그 가끔씩 다 좋으신데 가끔씩 이제 그 불만을 얘기하시는 동료분 하실 말씀은 변호사님 참 훌륭하시다. 좀 감사하다. 내가 변호사님 영상을 항상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라고 하면서 부탁한 그거예요. 그 혹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영상이라 그러면 확답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야 이거 근데 우리 중요한 얘기다. 이거 유튜브 올리자. 올리자. 이거 경찰 대변인이야. 이장성 교수는 대한민국 교통조사관 대변인이야. 아 내가 지금 저한테 하루에 한 10명 꼭 잘 질문 들어오시는데 그쪽에 상당 한 20분 이상에 형님의 영상을 보내 계세요. 이거는 그 괜찮아. 자기 소신대로 하면 돼요. 하면 되고 만약에 행위 인사를 가지고 왔다 그럼 참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똑같이 하셨어요. 왜냐면은
그 이 블랙박스 영상이 전체가 아니거든. 행위원 자기한테 오는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영상 참고하고, 한 변호사 연결 참고하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또 내가 다른 CCTV 이제 더 찾아보고 더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내가 저는 그래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관들 중에 90%는 그건 한 변호사 개인 의견이야. 난 내대로 할게. 그게 90%야. 아니, 그렇게 잘. 근데 10%는 내가 의견 준 것을 참고해서, 아, 그렇네로 바꾸는 분도 그래. 계시대. 나는, 항상 전제를 둬. 저 차가 과속이라면, 저 차가, 이 차는 내가 속도가 빨라 보이지 않는데, 저 차가 빨라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거는 내 차에 들어올 때는 확 달려드는 느낌이 있다. 양쪽으로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저 차가 당신보다 상대적으로 빠르다면, 그리고 저 차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밟지 못했다면 전제로 얘기하지, 한쪽 영상만 보고 단정적으로 얘기 안 하거든. 그리고 느낌상 저 차 좀 빨라 보이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할 때는 상대 영상도 좀 보고 싶다. 네. 상대 영상 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이건 말 못한다. 이건 반반이다. 내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얘기해. 제가 이제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많은 분들은 다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제 좀 아쉽다는 얘기가. 아, 욕 많이 해. 나 그럼 오래 살 거야. 경찰 업무, 기본 업무가 있으니까 그런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 저, 진짜로. 내가 어디다 뭐라고, 내가 뭐 압력을 행사해서 뭐 했어? 그럼 안 하셨는데. 난 내 의견이 좋다는 거지. 뭐 근무하시는 분들의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힘 빠진다는 얘기잖아. 누가 조사하고 있는데, 열심히 조사하고 있어. 앞으로 뭐 이것도 저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아니, 그냥 내가 개소리 한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아니. 그 얘기 아니고요. 이전에 우리가 그 경찰 쪽에서 인적기 수사하고 20만 건 하고 있어. 20만 건. 20만 건 중에서 이의신청 들어가는 것이 몇 건 같아. 그게 조금 일부야. 일부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100건 중에 한 건 있을까 말까 하는 그 잘못된 부분을 가지고 이제만 경찰관들이 일 잘못한다 그런 얘기하는 것은 되게 선이지. 일반 국민들이 형님을 통해서 너무 잘 알아요. 교통사고를 잘 인식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웬만치 공부해가지고는 그분들을 설득 못 시키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공부를 조사관들이 계속 공부하는 거야 지금. 공부하고 있음에도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 아쉬운 말씀 드리는 거고. 서운하겠지.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한마디로만 서운한 거야. 열심히 일하고 정말 좀 최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나 공부 열심히 했고 잘 지금 취득하고 있는데 내가 왜 그런 소리 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아쉬운 소리 하시니까. 그러면 알아. 그래서 일부러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네. 아우야 봐라. 내가 경찰을 내가 좋아하잖아. 고생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막 하면 어떡합니까? 무시하지 말고. 부드럽게 할게. 무시하지 말고. 뭘 무시해 내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경찰관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것도 꼭 말씀. 알아. 2,500분의 교통조사관과 그다음에 5,600분의 교통범죄수사팀의 우리 직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왜요? 왜요?